꽃을 네. 아, 꽃. 네, 꽃길만 걸으라는 의미에서 꽃을 좀 표현해 봤는데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좀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짜 꽃다발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혹시 꽃다발과 함께 단체 컷이 지금 준비가 되었나요? 네, 꽃다발 준비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꽃다발이 있어? 네, 꽃다발. 꽃다발 준비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자. 꽃다발이 있어? 꽃다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꽃다발 뭐야? 자, 마지막으로 꽃다발과 함께 우리 플레이어 멤버분들의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맞죠? 너무 못생겼다. 아, 내일 또 퍼포먼스까지 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선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꽃을 표현해주고 계신데. 아, 뭐? 선물이야, 선물? 선물이야, 선물? 굉장히 열심히 또 꽃을 표현해주고 계신데. 자, 꽃다발이! 꽃다발이! 선물이야, 선물? 자, 꽃다발이! 미키 광수야? 미키 지열이 형, 황키열. 환영합니다. 플레이어의 새 멤버이십니다. 새 멤버이십니다. 누구야? 진짜? 대륙의 남자.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플레이어 멤버 8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 아까 한 명 없었잖아. 씨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단체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멤버 8명이 모두 플레이 멤버 모였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이거 쓰세요. 이거 이런 거 쓰셔야 플레이어죠. 그렇지. 저 잠깐만, 저분들 왜 앉아요 저기? 파이팅 한마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근데 이 중에 진짜가 있어?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영어 쓰지 마. 네, 이렇게 이런 돌발적인 예능은 처음이라 이게 첫날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왔거든요. 메이크업 안 돼. 영어 쓰지 마. 나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재미있게 새 멤버로서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왔습니다. 잠시만요. 머리 다 빠졌죠? 저 지금 머리 다 빠졌죠? 내 머리! 매생이 드실 분. 매생! 오케이, 좋았어. 가보자! 네, 자. 가보자! 안녕하세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없다.
네, 아 기자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좀 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뭐야 이게. 시즌 2 화이팅! 뭐야? 아 영어 영어. ABCDFG. 아니 시즌은 영어 맞아. 영어 하면 아 영어구나. 아, 영어 하면 몰라. 네, 안녕하세요. 샵을 괜히 갔다 왔네. 아, 야. 미용실 미용실. 자 다음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경 씨. 최초로 물 안 맞고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네. 도전 도전. 쫓을게.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이웅범의 아들이야. 아니 왜 맞지? 왜 우리가 무슨 말이야? 이웅범, 이웅범. 아 박수 치면 안 돼. 이웅범. 어? 박수 치면 안 되고. 이웅범, 김이다. 아 이경훈. 웃었어? 잠깐만. 웃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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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 뵙는 시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네네. 네네. 아 말씀하세요. 네네. 건가요? 네. 아, 건가요? 아, 예. 어, 이제 제가 서른 살이 머리가 안 돼. 어, 웃겨. 자 오늘 제작 발표회는 평범한 제작 발표회가 아닙니다. 플레이어답게 정말 특별한 콘셉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기자님들의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네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고흥주 기자님. 네. 쉽지 않은데. 네, 이뉴스 24 고흥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어 맏형 이수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리더로서 멤버들의 매력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수근 씨. 네. 맞아 주세요. 매력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 우리 먼저 막내들 먼저 얘기해 보면은 정혁이 사냥은 사냥은 열정 가이. 아! 열정이 되게 높은 친구고 우리 경희도 배우라는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능을 너무 사랑하고 무슨 코드가 우리랑 비슷해요. 웃음 방대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진호는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코미디언 후배고. 훌륭한 광대 후배고 이 광대 몇 기인데 광대 후배고 치어리는 치어리도 영화? 아 치어리더 치어리더 치어리라 그랬잖아. 여리는 나는 왜? 와 와 이야 이런 거 뭐야? 매력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몰라요. 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하차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하차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빠져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가장 수혜자죠. 건강호 사장님이 광고도 찍고 했으니까 건강호 사장님이 조심히 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 황재성 씨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저 황재성 씨는 플레이어에서 굉장히 매 상황이 꽁트라 꽁캔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요. 우선 꽁트계의 신으로 인정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런데 이 방송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꽁트라고 하던데요. 그 결혼도 꽁트고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죠.
물 너무 많이 마셨어가지고. 네, 그 결혼 자체도 꽁트라고 하던데 그 꽁트는 대체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대본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장관입니까? 저 인정 못합니까? 결혼이 여러분 결혼식이 대본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전화 제 와이프나. 캐스팅 한 겁니까? 아 캐스팅 와이프. 아. 집에 있는 여자를 아니 집에 있는 여자를 비지 아니 박철훈 씨 저희 사기 결혼입니다. 저 사실 그냥 겉보기 부부예요. 그 다들 아시죠?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나요? 그냥 길거리 캐스팅 길에 가다 소나기 때 결혼하신 겁니까? 그 아까부터 계속 전성기 얘기하신 분이시죠? 짧은 전성기! 네, 짧은 전성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어에서 가장 노출이 많은 멤버로 유명한데요. 네. 촬영 중 계속 걷는 바람에 편집할 때 황재성 젖꼭지 가리기가 은근 짜증난다 라고 PD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네. 혹시 본인의 젖꼭지를 없앨 의향 있으신가요? 짜증나시죠? 사람이 젖꼭지를 없애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말이세요? 당신이 주신 건데 왜 계속 벗으시는 거죠? 아니 그게 제가 원해가지고 사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사실 나는 광대짓을 할 때 그 두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습관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없애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죽어요. 살짝 위험하니까 머리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네 가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을 받아봤다면요. 이번에는 멤버들과 관련된 일명 카드라 통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부터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황소영이라고 합니다. 전 이용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용진 씨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만나면 인상이 좀 뭐 같은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 군대 후임이 영상을 해명 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올린 거 보셨나요? 항상 재밌고 편하게 대해주는 굉장히 좋은 선임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람을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말자. 근데 그 해명마저 강제로 시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시켰습니다. 도중 시켰어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네, 월간 썸의 김한배 기자입니다. 저도 이용진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용진 씨는 이진호 씨와 알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중간에 썸 탔죠? 썸 탔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급박하셨어요. 누가 공격을 합니까? 어디까지 하셨어? 아, 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랑 기수 너무 친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요리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또 네. 네. 네, 그러면 두 분 정확히 썸을 탔던 그 시기가 언젠가요? 작년 결혼 이후에 진호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썸 탈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짜릿했습니다. 불륜. 답변 감사드립니다. 커밍아웃. 사죄요? 왜 사죄해야 되죠? 굉장한 파장이 네,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자, 이진호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진호 씨, 농번기 랩으로 CF까지 섭렵을 하셨는데요. 개그맨은 전자제품 광고를 찍을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의 벽을 끝내 허물지 못하고 부딪히셨다고. 예. 오픈 이래 역대 최저 매출을 찍고 제작진에게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사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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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십시오! 머리 박수요! 일단 오보고요.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급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 다음 사람이 정우성입니다. 오, 예.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그 정우성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성께, 네. 이거 대본이 없는 건데 음악이 어떻게 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우성 형님, 광고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뭐 이거 무서워.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법원이 아닌데 왜 목소리가 다 화가 났어? 우리 팀이다. 그만하세요. 제발. 다음 질문. 네. 기자님 중에 한 분이 이거 체험하고 싶으시다고. 아, 네. 아, 네. 아, 어떤 분이? 아까 기자님이십니까? 일간 스포츠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정답을 알려주신 기자님께서 이거. 자, 죄송한데 좀 집중해서 저희 기자님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차 기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죠. 이희경 씨한테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희경 씨 최근 영화 개봉하셨는데 같이 출연한 권상우 씨 요즘 잘 지내시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지내십니까? BTS의 지희 씨도 친분이 있으시다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 씨는 잘 계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그 말을 하면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이수근 씨는 갑자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굉장히 돌발 상황이. 네. 누구야? 이수근 씨 지금 진짜 다 젖었어. 뭐야? 자, 계속해서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두리일보 최기문 기자입니다. 드디어 나오셨군요. 네, 황재성 씨께 아주 짧은 전성기가 있으셨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지금 뭐요? 짧은 전성기가 있으셨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마치 소나기처럼. 마치 꺼질 듯한 전등처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나한테 왜 악감이세요? 악감을 가지고 인정하십니까? 브라이시! 트럼프 기자님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성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막내 정혁 씨보다 더 아래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야. 자, 이제 다시 뭐야? 싹이 났다. 물을 하시면서.